안녕하세요. 맥케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. 셀트리온. 자, 주가가 20일 이평선 지지 확인한 흐름을 보이면서 17만원대 유지를 했는데요. 자, 18만원대 도전을 또,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할지, 내일의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후에 나온 기사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감 이제 기간이죠. 그래서 국감 기간에서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제약 바이오들의 뭐 대표들이 불러와서 여러저러 이제 이 국회의원들 하고 뭐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들이 국감에서 인허가 담당 관련되는 식약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이해 충돌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그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. 국내에도 보면 2021년도에 식약처 공무원 이해 충돌 주식 보유 내역에서 공무직 제외해 가지고 뭐 나타난 부분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산청 뭐 의료 제품 안정가 주식 보유 수량이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모랄 해저즈 관련되는 이야기를 뭐 언론상에서 많이 나왔죠.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이 개발하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단계에서 국가에서 이제 이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그 빠르게 그 백신이라든 치료제 주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했을 때도 성공을 했을 때도 이게 국가 돈이 이제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결국은, 엔데믹, 기간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이 유야무야, 되면서 그 당시도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될 거라고 했는데, 이 개발을 할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번에 어떤 계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다음번에도 사실 뭐 개발을 할 때, 개발비 지원 관련되는 부분과 물론 뭐 모럴 해제도 있습니다만, 국내에서 이제 선뜻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쉽지 않고 지원도 사실 뭐 개발사도 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차원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하고는 완전히 좀 질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도 있고 개발 관련되는 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는데 뭐 그거하고 또 별도로 또 이렇게 그 허가 관련되는 또 주무 담당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이런 바이오주도 주자들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관련해서 이 지난 한 해에만 업무 연관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가 적발돼가지고 제재를 받은 직원이 20명 있었다.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뭐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. 이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뭐 해당되었던 개발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뭐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도 그 주식을 보유한 부분들이 있죠. 셀트리온 제약도 앞서 표에 보면 있던 부분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감에서 얘기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식약처 말고 이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? 특히는 이제 셀트리온 같으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개발을 해놓고도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? 실무 의료진들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치료제를 개발해 놓고도 조건부 승인을 해 놓고 이 변이 이슈에 뭔가 좀 써야 되는 상태에서 쓰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뒤에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을 하면서 국내에서 뭐 32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바이오 신약으로 셀트리온은 레키론을 개발해 놓고도 뭐 5천억 1조가 아니라 뭐한 2천억 정도 하니까 개발에 들어갔던 비용도 지금 사실 건지지 못하면서 좀 묻혀버리는 어떤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감염병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발과 이런 어떤 처리 과정이 상당히 이제 이 바이오 제약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개선이 좀 돼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주무관청의 어떤 이해 관계 관련되는 주식 보유도 이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뭐 해서 이야기들과 뭐 처리가 돼야 된다.
그래서 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. 항상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되어져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에, 좀 앞서 있는 건 아닙니다. 제일 많이 앞서 있는 건 이제 암젠이 이제 제일 많이 앞서 있죠. 암젠이 이제 앞서 있고,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좀 앞서 있습니다.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이 자가 면역, 질환 치료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선 쪽으로, 좀 특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뭐 기타 이제 적응증이 뭐 크롬프병이라든지, 건선성 뭐 관절염이라든지 뒤에 이제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, 이 과거에 이제 이 건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, 이게 뭐 건선이 걸렸다고 뭐 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좀 심각한 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.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면역계 질환으로 보는데, 단순한 어떤 피부 질환이 아니라 이제 표피가 이제 뭐 가행정식돼 가지고 붉고 딱딱해져 가지고 뭐 거북이든 같이 나오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3% 정도가 이게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그 드문 질환이 아니고요.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질환을 하면 한 4분의 1 정도가 중등도니까 굉장히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지장애 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,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, 기존에 이제 사실 지금 이 건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엠브렐이 있죠. 엠브렐이라든지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건선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, 치료 기전이 조금 틀리죠. 그래서 그 휴미라라든지 엠브렐 같은 경우에는 그 TNF 알파 형태를 기전을 씁니다.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도 이제 이런 기전이잖아요. 근데 이제 스텔레라는 좀 기전이 좀 달라요. 여기 이제 개발사가 이 존슨앤존슨의 어떤 계열사인 얀센, 뭐 거기에 또 이제 뭐 자회사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게 2009년도인가 그때 이제 FDA 허가를 받았죠. 이 존슨앤자이언츠의 이제 센터콘과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TNF 알파 타켓이 아니고요. 이제 인터루킨이라고 요것도 이제 다 이제 뭐 단백질 일종이죠. 인터루킨 요 타켓이 12와 23 요거를 좀 저해해 가지고 면역 관련되는 부분들을 억제해가지고 하는 건데, 요런 약이 없었을 때는 보통 이제 스트로이드인가? 뭐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데, 그좀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면역 억제제를 써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TNF-알파 같은 경우에는, 이런 부분을 좀 썼을 때, 조금 이제 이제 뭐, 계속 쓴다라고 하면 몸에도 이제 이게 면역을 억제 관련되는 부분을 쓰게 되면 그 몸이 다시 이제 이 면역 관련되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에도 좀 영향이 좀 있고 좀 안정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, 이 인터루킨을 1이나 2, 3을 이제 억제하는 스텔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 면역 치료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이면서 이 효과가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받거든요. 그래서 이 존슨앤존슨이 이제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나오면서 매출액 자체가 뭐 8조 9조, 10조가 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. 이게 2009년도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은 내년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암젠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좀 빠르고, 셀트리온도 빠른 편이에요. 그래서 이 퍼스트 무브 형태는 아니더라도, 다른 어떤 이제 그 개발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스트렐라 관련되는 부분이 특허가 내년에 이제 하니까 그 전까지 목표로 상품화를 좀 추진 중인데,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3상 종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지금 유럽 피부과학 학술대회에서 3상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들이 또 출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점유를 할 건가.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여러 타켓으로 기존의 램시마라든지,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라든지, 그 다음에 뭐 베그젤마라든지,
베그젤만은 이제 항암제니까. 그래서 이 이제 또이 스트레스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이 된다면 항암제 이제 그 부분의 어떤 제품 프로덕트 믹서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부분이 확장이 계속되죠.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스트레스 외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뭐 ILR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 개발을 통해서 상품화를 촉속속 하면 셀트리온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 쪽으로 일단 보이죠.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면서 조금 이제 부진했습니다만,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도 프로그램 쪽하고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은 뭐 조금 뭐 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들은 또 6만 주 넘게 사면서 자, 21선 가격선이죠. 21선 가격 셀트리온이 8월 달에 21만 5천원 이후에 내려올 때 지지선에서 제대로 지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. 사실은 보면. 요 21선에서 지지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 부분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중심선까지 회복을 안 했죠. 그리고 이제 질질질 내려갔다가 결국 16만원권에서 락파튼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제 21선 회복을 했다가 다시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21선 회복해가지고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밴드 태깅을 못하고 조금 이제 멈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이제 일봉상으로 추세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들이 좀 넘어가는 흐름, 그래서 제대로 추세 전환이 좀 나오려고 하면 18만원대를 좀 넘어가는 흐름에 봉이 나오는데 이게 참 쉽지 않게 지금 아직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회복들이 내일은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,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만,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는데, 자,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내일 또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